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시각화를 할때 이제 펄리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위치 정보들이죠. 네, 위치 정보들 같은 경우에 이놈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주의 IP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치 정보들을 좀 파악을 해서 뭐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위치 정보들을 좀 이렇게 맵에다가 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아니 어떤 것을 맵의 시각화들을 좀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fak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좀더더 쉽게 샘플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faker라고 하는 함수 많이 좀 다뤘죠. 요것의 그런 위치 정보들을 알아내서 생성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엄이라고 하는 매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HTML 방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이런 식이에요. 20개의 위치 정보들을 그냥 랜덤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페이커를 이용해서요. 다 그런데 위치 정보들을 보시면 다이 근처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 이제 랜덤 값으로 막 발생을 하고 있죠. 뭐 바다에서도 막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데이터 위치 정보들도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범위를 줄일 수는 있긴 있습니다, 옵션을 사용해서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한번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작성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저는 이제 테스트한다고 만들었던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것들 라이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하면 페이커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엄 라이버리, 그 다음에 OS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크를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죠. 그래서 객체를 한번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데이터 같은 거는 후에 리스트 방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레인지를 이용해서 뭐 20개, 뭐 30개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크의 그런 위도하고 경도, 위도하고 경도의 그런 정보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름뿐만 아니고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러한 도시 이름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페이크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도, 그 다음에 이제 경도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프린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린터를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잘못 쳤죠? 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펠링이 많이 틀릴만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터를 해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들을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20개가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두 개의 정보들을 그대로 폴리엄을 이용해가지고 맵에다가 이제 딱 우리가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변수로 하나씩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어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위에서 만들었던 로케이션 데이터 그 안에다가 어펜드를 하고요. 이두 개의 데이터들을 이제 어펜드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예,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베이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괄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폴리엄을 이용할 건데, m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건데, 만들 때 이제 로케이션은 위에서 만들었던 이제 데이터죠. 이미의 데이터들을 그냥 처음에 이제 초기 객체를 만들 때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페이크에서 위에서 만들었던 요거, 여기 새로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 하나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로케이션으로 붙이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뒤에도 저희가 요것을 가지고 예,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 위치 정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줌 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까 보여줬던 정도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5 정도? 예, 10 정도로 하면은 이제 너무나 가까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이렇게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5 정도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 객체 안에다가 이 로케이션 데이터에 어펜드했던 위에 이제 20개가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붙여야겠죠. 그래서 long, 그 다음에 in location data라고, location data. 요것을 하나씩 가져와서
저희가 볼륨, 그 다음에 이제 마커라고 하는 것들이 찍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거에 마커를 해서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가져와서 위치 정보들 찍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 to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붙이겠다. 지금 현재 가로가 좀 이렇게 뒤에다 갈 겁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 정보들의 20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찍는 거죠. 네, 찍는 거고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HTML 페이지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m. 우리가 HTML 파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매점, 아까 HTML, 그 다음에 이것을 sav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HTML 파일 이름을 저희가 저장을 할 것이고요. 참 이게 자동화성이 불편해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브라우저를 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OS 라이브를 사용하도록고요. OS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에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이 플라스크나 그런 것들로 만들면 좀 위험한 함수예요. 시스템 함수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점 보안상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저희가 페이커 함수들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위치 정보들만 새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맵 시각화에 찍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브라우저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O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만 이렇게 찍혀 있는데 조금 더 줄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겹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테스트를 좀몇번 하다 보니까 20개 맞네요. 그죠? 20개 정도 위치 정보들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 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add to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옵션을 붙여가지고 어떤 그 도시 이름이나 그런 것들도 여기다가 이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페이커를 이용해가지고 컨트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정보나 이런 것들도,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도 어차피 만들어질 때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찍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옵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맵 시각화까지 적용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어요.